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1년 토지 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가 지난 12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54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일제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오는 11월 19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1층에서 구민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강서 옛사진 전시전이 개최됩니다. 이날만 기다렸지. 보고 싶은 콘서트에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여보세요? 너 맞았냐? 그럼 일단 와. 나도 면역 있는 남자다.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 모두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선생님, 맞으셨습니까? 그럼 더블로 맞고 끝냈지. 콘서트 늦겠다. 너 어디야? 양화대교? 마포대교 막히냐?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토지 지적관리 업무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토지 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강서구가 2021년 토지 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신고 실용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펼쳐 토지 정책 분야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 부동산 거래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54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일제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놀이기구 안전 상태와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하고 수리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 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은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오는 11월 19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1층에서 구민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강서 옛사진 전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강서구의 풍경, 행사, 생활 등이 담긴 80여 점의 사진을 통해 강서구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전시를 위해 그동안 보관해온 아날로그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구정사진 전시로 변화된 강서의 모습을 보며 추억과 향수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 외에도 구정 기록을 담아낸 짧은 영상물과 사진과 관련된 추억을 메모지에 적어 붙여놓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시 사진 옆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전시된 사진 외 추가 사진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강서의 인재는 강서가 키운다를 슬로건으로 그동안 많은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지난달 강서뉴스 시간에도 30명의 행복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한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강서구는 더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해 지난 1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먼저 문선종, 유영준 신규 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장학생 선발 계획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1년 발족한 강서구 장학회는 2021년 현재까지 지역 내 1,24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